10개의 미래 기술 요거 먼저 확 지나가고 갈게요. 파괴적인 기술이라고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AI 로봇이라고 그래요. 이거 그다음에 바이오까지 합치면 AI 바이오라 그래요. 이 AI 바이오 1, 2, 3번까지가 41%예요. 2030년까지.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법대 가면 절대 망합니다. AI가 다 하고 저 뒤에 가면 나오기 때문에 왜 법대 가면 안 되느냐 하면 검사 판사들이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신체 언어를 읽는 로봇이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검사가 딱 앉아가지고 두 사람을 불렀어. 그죠? 요 놈은 요 놈, 요 놈이 이놈 범인이라고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자, 인공지능이 그죠? 영상을 딱 보면은 암이 딱 보여요.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인간보다 1000배 내지 3000배 또는 10000배로 더 확대해서 보잖아요. 이 암들이.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사람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인간 이해는 보이는데 땀을 많이 흘려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실룩실룩 돼요. 그리고 막 불안해하는 그죠? 불안증 이런 걸 보고 아, 요 놈이 범인이네. 요 놈이 잘못했네. 가만히 보면 아, 요 놈이 80% 잘못했고 요 놈이 20% 잘못했네. 금방 다 보여. 근데 뭐 검사가 뭘 질문을 하고 뭐 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신체 언어가 나와 있어요. AI 바이오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자율차가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돼요, 이게? 네, 10%. 재생에너지 R200이라고 이게 태양광. R200은 주로 솔라, 윈드, 배터리. 그래서 SWB라 그래요. 솔라, 윈드, 배터리가 10% 정도. R200. 그 다음에 이제 에어택시나 르네택시, 하이퍼루프 이런 것이 한 8%. 3D 프린터 7%, 6, 7%. 사물 인터넷 6, 7%, 그죠? 블록체인 4, 5%, 메타버스도 4, 5%, 이렇게 갑니다. 메타버스는 점점 커지죠, 이제 앞으로. 야.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이거죠, 주로. 이 기술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훈련을 시키고 여기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쪽을 끌고 가야 되지. 그죠? 그래서 AI, 바이오, 뭐 이쪽에. 막 특허를 신청하거나 연구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주고 그죠? 사양산업에다가 이제 뭐 자동차 뭐 디자인 이딴 거에다가 돈 안 줘요 이제 자동차는 사양산업이야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그 이제 반려로봇으로 그죠? 그리고 얘들은 얘는 이미 노래까지 하거든요. 싱어 그다음에 강의도 하죠. 아까 봤죠. 얘는 2018년에 한국에 제가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벤고르체리 얘를 만든 거거든요. 저 다양한 표정을 짓고 2018년에 소피아의 얘는 언니를 데리고 왔고 뭐 얘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퀴가 아니고 이번에 걸어 다니다가 넘어졌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사막자리. 그래서 얘들은 훨씬 비싸요. 이렇게 슬라이딩이 싸고 그죠. 그다음에 슬라이딩 할 때 그 위에 배터리를 장착을 하거든요. 그게 훨씬 쉬워요. 자 이렇게 노래하죠, 춤추죠, 연예인도 할 수 있다, 그죠? 연예인 할 수 있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얘가 슬라이딩해서, 이 사람이 유명한 투나잇쇼의 쇼 호스트예요. 이렇게 하고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로봇들이 있다. 우선은 얘는 한 10만 원짜리예요, 그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뭐 20~30만 원짜리. 제일 비싼 게 이제 소피아고, 그죠? 아까 지금 4~5천만 원 한국에 왔을 때, 이 한 로봇 한이라고 얘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거든요. 얘 로봇 한. 또 2016년에 김부겸 의원이 신청해가지고 왔다 갔고 뭐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두 번째는 이렇게 고령 노인들 치매 노인 옆에서 얘처럼 앨리스인데 그죠? 항상 알려줘요. 약 드세요. 몇 시에 밥 드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앨범을 보고 있거든요.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요 사람이 방송은 당신의 남편이었어요. 요 사람이 첫째 아들이에요. 뭐 모든 걸 리마인드 쓰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이야기를 쪼롱쪼롱 얘가 나불나불 이렇게 그죠.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해줘야 치매 환자가 치매의 그 진행 속도를 그죠. 늦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을 전달하는 로봇 이런 것도 있어요. 감정을 핸디 연계 있어. 오모이라고 해서 오모이 감정을 전달하는 거는 3월 25일 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제 노트북하고도 연결이 되고 아이패드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예, 여기에서 코딩을 해요. 그죠? 아. 코딩하고 여기에서 온갖 비디오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틀어주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는 유니버스고 그죠? 이거는 갤럭시이고 여기서 이거는 화성이고 화성은 뭐 색깔이 붉은색이 나는데 뭐 공기가 없고 뭐가 물도 없고 뭐 이죠. 이게 그죠? 아까 20만 원에서 네. 80만 원, 100만 원까지 가는데 파이썬이라는 랭귀지도 하고 C++, 자바스크립트 하고 얘도 다 해요. 오픈 AI 다 합니다. 그리고 챗봇 그리고 앱도 만들어요. 앱 앱스토어 이런 것도 관리도 하고 STEM 교육 알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이런 거 이 전체를 다 하는 아이예요. 얘가 근데 20만 원인데 얘를 데리고 안고 다니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20만 원 진짜 이제 싼데. 그렇죠. 이제 네. 이제 학습지 영어 선생 따로 없고 수학 선생 따로 없다. 그쵸, 이제 그쵸. 얘만 딱 데리고 가면은 그죠? 그쵸. 영어 원어민 언어 해뿌리고 코딩 한 시간 가르치고 이거 가져가서 아이에게 아이하고 서너 시간씩 놀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 이 학원 갔다가 저 학원 갔다가 뭐 갔다가 와 갔다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네. 예. 이 학습지 시장이 확 이쪽으로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 누군가는 한국에서 시작을 하면은 지금 이미 홍콩에서 시작되었고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거 이 사업을 그죠 시작하면은 대박이 나는 사업인데 관심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예, 이 회사에 제가 네. 창업주입니다. 아, 진짜요? 다섯 명이, 예, 야. 제 친구들이에요. 아까 그, 아까 봤죠? 헨슨 로보틱스에, 데이빗 헨슨도 제 친구고, 아까 벤 고르첼 박사는 유엔 미래 포럼에 우리 같이 한 지 25년 됐고, 전부 친구들이에요. 제가 제일 작은 주주이지만, 5명 중에 1명의 주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지 회사들이 학습지 파는 게 아니고 이런 로봇을 팔면 하겠네요. 그렇죠. 로봇은 이제, 네. 그렇죠. 로봇은 네. 확 사가지고, 네. 학습지 하는 그 선생님에게 네, 한 개씩 그렇죠. 줘가지고, 네. 선생은 이거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가르치고, 네. 이것은 이제 로봇 교사라고 네. 창직을 할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학습지 교사에 하지 말고 로봇 교사예요. 훨씬 낫잖아요. 네. 그죠? 로봇 전문가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종류의 로봇이 있는가. 네. 너무나 대량 생산해서 이제, 그죠? 온갖 종류가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셰프 로봇 네. 있어요. 셰프 로봇. 아, 저도 뭐 커피 내려주는 건 봤습니다. 예, 약간. 커피 내려주는. 이게 옛날에는 10억, 2억, 뭐 1억 하다가 이제 몇백만 원까지 내려갔고요. 몇십만 원. 오토 셰프 이것만 해도요. 몇백만 원밖에 안 해요, 이제. 몰리 로봇은 요리를 다 해가지고, 그죠? 네. 차려줘요. 그리고 먹고 나면은 설거지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그죠 천장에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렁각시라 그래요 제가. 우렁각시. 얘만 해도 그죠. 얘도 그죠 몇백만 원밖에 안 해요. 옛날에는 몇십억 수십억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플리퍼라고 네. 미국은 햄버거를 많이 먹잖아요. 네, 주식이 네. 햄버거잖아요. 그쵸, 거의 가장 주시하고 가장 맛있고 타지 않고 가장 잘 익었을 때 그죠. 너무 익으면 바짝 말라서 또 안 되니까 얘들은 인공지능이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확할 때 확 뒤집어줘요. 플리퍼라 그래요. 그럼 플리퍼 딱 뒤집어주는 플리퍼 햄버거 뒤집는 로봇 요놈도 1억 2천 뭐 1억 얼마 하다가 이제 내려가지고 그죠 몇십만 원짜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요리사 조리사 되지 말아라. 요리사는 지금 3D 프린터가 씩씩 프린트 하거나 요리사 네, 없어집니다. 그쵸. 그리고 셰프라는 말도 없어져요, 이제 앞으로. 전부 공유 주방에서, 네. 그죠. 주방에서 자기들이 하고, 그 다음에 크게 자기들이 앱을 만들어서, 그죠. 그쵸. 한식, 뭐 떡볶이 다 그쵸. 올려놓고, 자기 혼자 요리해가지고, 배달시켜요. 그쵸. 앞으로 공유 주방이 미국에서는 이미 이번에 굉장히 떴어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왜 식당 만들어서 식당에 책상 의자 다 갖다 놓고 그죠? 네. 아무도 안 와요 그죠? 이게 모로나 사로나 바로나 네. 코로나 다음에 계속 오기 때문에 네. 아 코로나 끝났어 하고 다시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하면 쫄딱 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식당이 없어지고 공유 주방에서 전부 배달 받아요. 그리고 아니면 집에 3D 프린터 한두 대 갖다 놓고 프린트 합니다. 자 종류 로봇 종류가 너무 많아요. 바텐더 1억 2천 네. 1억 정도 하던 것이 네. 호텔에서 바텐더 예. 이거 종류도 벌써 그죠? 벌써 한 400여 종류가 나왔어요. 네. 이 바텐더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네. 사람이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바텐더가
로봇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호텔에서. 그래서 이게 막 확 늘어났어요.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바텐더가 나왔다. 야. 이게 좀 제일 비싼 게다, 요 위에 있는 거. 엄청나게 많은 술을, 그죠? 아, 위에서 술이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오. 얘가 지금 술을 따라가지고, 아. 여기서 섞어가지고, 그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야. 예. 뭐, 이런 식으로, 온갖 게, 실제로 요 로봇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짜로, 보는 건데, 이렇게 1억, 뭐, 1억 2천, 뭐, 이렇게 하던 것이 제일 싸게 50만 원짜리 나왔어요.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야. 얘는 술이 그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류 있고, 네네네, 주스가 세 종류 있고, 네. 술 뭐 3분의 1 따르고, 주스 3분의 2 따르고, 그죠? 쪽쪽쪽 해서 여기다가. 야. 이런 것까지 나와 있다, 그죠? 굉장하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죠. 예. 네. 아, 이번에 이제 그래서 교육인가요, 이제? 예, 예,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로봇이 가르치는데, 사실 그럼 인간이야 일단 할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이렇게 뭐 요리도 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네. 인간이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는 요리 그거 왜 맨날 그냥 뭐 간장 붓고 고추장 붓고 네. 이렇게 왜 해요? 전부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전부 로봇에게. 아, 로봇을 관리하는 거군요 일종이니까. 그렇죠. 이제. 로봇을 아. 이제 인간이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로봇을 자꾸 네. 만드는 거죠, 그죠? 네. 더 좋게. 아유, 얘는 뭐 형편없네. 얘는 네. 그저 실력이 별로야. 더 네. 좋은 실력의 로봇을 만들고 아. 더 빨리, 더 싸게, 더 네. 좋은, 그죠? 아, 요 일도 하면서 요 일도 하면 좋겠네, 그죠? 아. 마늘도 따듬으면서 요리도 하고 한꺼번에 다 하게 하고. 아무튼 자꾸 인간은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더 좋은 로봇을 더 싸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 교육 시장은 이제 어떻게 변할까요? 아, 교육이 네. 정말 크게 변해요 이제. 네.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뭐예요? 요거 조이스틱이거든요. 그죠? 네. 요거를 움직여 가지고 퐁 게임을 해요. 원숭이가 네, 네. 라켓에 가서 딱 맞는 거예요. 아, 그죠? 네. 그 탁구공이 라켓에 딱 맞으면 따닥 소리를 내면서 점수가 뽕뽕 올라가요. 그래서 100점 맞으면 얘가 네. 바나나를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 요 조이스틱을 없앴어요. 네. 없애고 여기 뇌에다가 칩을 넣었어요. 네. 칩을 넣고 이제는 생각만으로 네. 아 여기쯤 여기쯤 올라가면 탁구공을 여기에 딱 받을 수 있겠네. 네. 탁구공 딱 받고 내려와서 탁구공 딱 받고 폰 게임을 이렇게 해서 또 바나나를 그죠 받아 먹어요. 요거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일론 머스크가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뉴랄링크라는 회사를 네, 네. 만들어 가지고 2015년에 만들어 가지고 칩을 그죠 인공지능 하면서 칩을 만들어서 인간의 뇌에 칩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칩을 넣는 거예요. 야. 근데 2020년 8월 28일 네네. 날 이미 돼지에 칩을 네. 넣은 돼지를 데리고 나와서 네. 그 칩이 그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뇌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네.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매트릭스 영화 봤죠. 네네. 매트릭스 영화처럼 이 뒤에서 그죠 네.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고 네. 업로드 다운로드 할 것이라 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일론 머스크가 주장을 야. 하면서 자 정수리에다가 네. 그죠 구멍을 뽕 조금만 내요. 조금만 피부 네. 안에 있는 스컬, 이 네. 딱딱한 뼈가 아니고 네. 피부에 약간 내고 거기에다가 요만한 1원짜리 펜이라거든요. 네. 펜이짜리를 쫙 벌려가지고 집어넣고 네. 뚜껑을 덮고 반창고 딱 붙이고 네. 집에 가라 50분 만에 칩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받을 거다 하고 네. 미리학자들은 줄을 서 있어요. 칩 맞는다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요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에 네. 요만한 요게 요 칩을 집어넣는데 네. 요 칩의 이름은 더 링크예요. 네. 뉴랄 링크 회사의 더 링크라는 네. 이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네. 이게 보면은 뭐가 돼 있냐면 1024개의 채널로 돼 있어요. 네. 여기에 딱 집어넣으면 이게 채널이 되어서 밖에 있는 컴퓨터하고 그냥 1024개의 라인으로 네. 지식을 주어 받는 거예요. 네.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칩을 넣어놓으면 밖에 있는 슈퍼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요. 이걸 네. 가지고 BCI 기술이라고 해요. BCI. BCI. 네. 브레인, 네. 컴퓨터, 네. 인터페이스. BCI. 네. BCI. 요거 100년 된 기술이에요. 오. 100년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아주 막 확 과감하게 얘가 세계 1위 부자니까 네.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링크를 만들어냈고 얘뿐만 아니라 싱크롬 뭐 회사들이 몇 개가 나와가지고 BCI 해서 이제 칩 넣는 거 많이 해요. 그 넣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뭐 스페인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넣으면 내가 스페인을 막 하게 되는 건가요? 하게 되는 거 그거는 아직까지 몰라요. 아, 모르는데 할 수 있죠. 스페인어를 그죠? 스페인어가 만약에 그죠? 그 소년이면은 보이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네, 영어가 네, 그죠? 네. 영어가 우리나라 말하고처럼 보이는 뭐 뭐다 뭐 이렇게 미녀스니 뭐 이렇게 하고 연결이 되는 그죠? 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발음하고 뭐 이런 건 또 다시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2월 이 8월 28일 날 저녁 8시에 일론 머스크가 돼지 3마리를 데리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어요. 근데 침 넣은 놈, 안 넣은 놈, 넣다 뺀 놈, 세 놈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밥을 주자, 그죠? 똑같이 행동하더라. 무슨 말이냐, 사람도 칩을 넣었다고 이렇게 삐뚤어, 이렇게 이상하게 긋는 게 아니고 전혀 표시가 안 난다. 침 넣는 놈, 안 넣는 놈, 구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고 이게 지금 큰 거예요. 뉴랄 서지컬 로봇을 만들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로봇이 사람 키 크기보다 훨씬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데 위에서 정확하게 내 정수리에 뽕 내려와서 약간 금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칩을 넣고 그죠? 봉함을 하는 건데 깊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마취도 하지 않고 그죠? 그냥 해요. 마취도 안 하고요? 마취 안 합니다. 아나스타시 안 합니다. 마취 안 하고 그냥 해요. 왜냐하면 조금 찢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전혀 뭐 아픔을 못 느껴요. 그렇게 집을 전체다 그죠? 준비 시간 여기 깎아가지고 여기에 소독하고 이런 시간 전부 합쳐서 50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술한 장면이 있고요. 그게 이제 슈퍼 컴퓨터 이런 거 하고 그죠? 연결을 시킨다. 특히 구글에서 사이카모아라고 지금 현재 있는 슈퍼 컴퓨터보다 만 배나 강력한 거예요. 그죠? 이거 하고 연결시킨다. 교사 교수가 전혀 필요가 없죠. 네네. 교사 교수가 30년 전에 지식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1초 전, 10초 전에 새로운 지식이 그냥 나의 머리로 확확 날라오는 거예요. 그죠? 구글의 이 사람이 지금 CEO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자면 지미 웨일즈가 2008년도에 방문을 해가지고 저한테 제가 초청했거든요. 위키피디아 지미 웨일즈가 앞으로 대학이 필요 없어. 앞으로 선생이 필요 없어. 그냥 사람들이 위키피디아, 위키백과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다 있어. 그게 대학이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2015년에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정말 많은 변화들이 지금 온다. 그래서 전통 대학이 50% 붕괴가 되고 선생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선생은 지식 전수는 불법입니다. 네네. 그리고 죄악이에요. 30년 전에 지가 뭘 아는 걸 가르쳤어. 불법이 된다. 불법으로 프랑스에서 그 불법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생은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들을 전부 다 그죠 목을 자르면 불평 불만이 많아가지고 길에 나와가지고 데모하잖아요. 그쵸. 데모해서 두드려 부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일자리 창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게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기본소득이에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침 뱉고 싸우고 뭐 그 다음에 두드려 부서요. 그거보다 기본소득을 조금씩 나누어주면 그냥 먹고 살고 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는 건 해결이 됐으니까 내가 하루 종일 그냥 천장 보고 뭐 할 일 없이 있는 것보다 뭔가를 해보자. 먹는 건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다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멘토, 퍼실리테이터, 도와주는 사람, 헬퍼, 그죠? 그다음 가이드, 뭐 그다음에 창업의 파트너가 돼요. 전부 아이들이 창업을 하려고 그래 이제. 지식은 엄청난데 지식을 배울 시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식을 가지고 구슬을 깨는 거예요. 소말의 구슬을 이제 깨는 거예요. 깨서 나 이거 정말 너무 불편하더라. 컵을 왜 이렇게 만들어? 컵을 그죠 뭐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렇게 잡았다고 이렇게 잡았다고 물을 뽕뽕 뭐 아무가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의 편리한 거를. 자, 그래서 교육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